안녕하세요. 부양한 무봉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입니다. 여기 지금 호접란이고요. 호접란이고 여기 저번에 항상 제가 소개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고 부자게 해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까치둥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참 뿌듯합니다. 얘네들도 자기들 아마 살려준 은공을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멋있죠?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부작을 내가지고 좀 정성을 쏟으면은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호접란 이게 화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작 해가지고 하나 두면 1년 365일 꽃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는 보면은 그 남미 쪽에 뭐 페라그리미 유피디온가 그거 꼬들로입니다. 제가 전시회를 갈 때마다 하나씩 이래 가지고 구비 쪽 사오 가지고 올해는 이제 꽃이 피어줄 것 같아요. 피어줄 것 같아 가지고 뿌듯합니다. 오늘은 물을 조금 오전에 적적히 줄어나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래가 수태가 꼬꼬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양해도 영 물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뭄에 목마르듯이 아니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물을 줍니다. 저희들도 물안 주면 식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식물은 못 살죠, 그죠? 여기도 하나. 작품 돼가지고 저 위에 아마 전시회에 오시면은 저 위에는 무게 때문에 있습니까? 하중에 못 이겨서 이래가 처질 거예요. 요 아래로 쭉 처지가 늘어가지고 이게 한번 쳐다보세요. 호접란 잎이 이거는 뭐 한번 쳐다보세요. 이래가지고 뭐 호접란이라 그러겠습니까? 뭐 40cm입니다. 40cm. 이렇게 쭉 잘자라주고 또 볼보필름 요 위에는 볼보필름 무더기 있는데 올해 꽃안 피고 지나가네요. 그것도 배신하는 모양입니다. 배신. 쭉 이게 물 주면은 제대로 잘 자라가 올라옵니다. 앞에 뒤쪽에 먼저 이때까지 뒤쪽에 보셨죠? 뒤쪽에 보시는데 지금 앞쪽으로 한 줄을 더 새로이 붙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우람하게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저쪽에는 거의 저쪽에는 뒤에 이제 뭐 주경 떨어지는 거하고 저희 집에서 이래가지고 희귀종들 이래가지고 했는데 앞쪽에는 워커리아나하고 대형 카틀리아들 원종 카틀리아들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꽃이 이래가지고 봉글봉글 맺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생석국도 여기 붙어가 있고 저쪽에 위에는 정말 쓰레기통에 뒤져서 주워가지고 있는 와스 했는가 와스 해나 붙여놔는 게좀 성장이 늦, 그 조금 더뎌요. 한번 몸살을 완전히 합니다. 몸살을 완전히 해가지고 뭐 저도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진짜 정말 아니십니까? 뭐 불안개가 이렇게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안세스 쪽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불안개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1차적으로 요거 물 줘가지고 죽이고 나면은 또한 달, 두달 늦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적게 주셔가지고 뿌리 손상 안 가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자꾸 보니까 아니십니까, 그죠? 뭐 어떤 식으로 막 그것도 없고 조금 새로운 거, 신비로운 것도 없고 조금 지겹죠? 조금 있으면은 덴드로비움 아니십니까? 이거 많이 필 거예요. 이게 유기다마루예요. 유기다마루인데 꽈다귀를 해가지고 이따다 붙여놔봤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꽃눈은 맺지는 않았는데 저꽃 이제 아마 꽃눈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센트라 데뇽 고아입니다. 여기에 또 고아가 붙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아가 붙어 있죠. 요거는 아마 위로 붙일 거예요. 이번에는 위로 붙이면은 뭉탱이를 또 자랄 거예요. 그죠? 자, 안에 새장에서 새소리가 많이 나죠. 새송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호접란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여기도 무게에 못 이겨서 아래로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볼수 있고, 여기에 박쥐란 봐보세요. 웅장하게 붙었습니다. 박쥐란, 그죠? 바퀴랑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 요즘 습을 채워주니까 굉장히 잘 자랍니다. 여기 앞에는 린들레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이제 저희들이 대행식물, 그죠? 요것도 난초예요. 난초입니다. 크죠?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양에만 있을 거예요. 어디, 모르겠습니다. 식물은 이거 비축했는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쭉쭉 쳐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부양해서 맨날 자랑할 수 있는 거, 저 안에 새소리도 나네. 새가 이래가지고 오늘 뭐, 일찍 문을 닫으니까 좀 습습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프리밀리엄입니다. 보존석고. 꽃대 내려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꽃대 내려오는 거. 여기 아직까지도 꽃이 다안 피었습니다. 안 피고, 여기에도 지금 쳐다보면은 꽃눈이 막 조롱조롱조롱 이래가지고, 여기를 붙어 놓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 목에 이렇게 딱다 피면 되는데, 이게 두개 합식이에요. 합식이다 보니까, 한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시간차를 두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차를 두고. 옆에 향이, 그 진짜 향 좋습니다. 향 좋습니다. 이게 이제 1년 결과물인데 보람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 부양 카페, 부양란 카페에 아니었습니까? 올렸던 프리뮬리엄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자랑할 만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요 아래도 지금 2차로, 지금 요는 다른 아이들이 2차로 지금 한 2, 3일 있으면 다 기아 될 거예요. 기아 되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쭉 많이 붙어. 이거는 아마 나무에 붙어가지고 아마 부양에,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일본 선별, 일본에서 저희들이 전시회 때, 일본 전시회 때 자기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화형이 좋고 이런 거를 제가 해놓은 거를 제가 세척에, 그때 세척에 제가 이래가지고 8,000엔인가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 이게 선별하는 거. 8,000엔, 그, 세척에, 전진 하나에 뒤에 두개 해가지고 세 개에 8,000엔인가 그렇게 주고 아마 산 기억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게 보면은 진짜 정말 계란 후라이 아니습니까? 선명하게 아니습니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 또, 여기에, 올해는 꽃이 많이 안 붙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붙었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데, 올해 그, 신화가 그 대신에 한 20개 쏟아져 올라옵니다. 올해는. 20개 정도 쏟아져 올라오는데, 내년에는 정말 볼만할 거예요. 그죠? 요게, 이게 다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있겠죠? 참, 저도 어떤 때는 요 꽃들 보면서 한 번씩은 이거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이래가지고 봄에 반짝이지만은 1년 내 이거 피고 나면은 또 다른 아이들이 피고, 또 다른 아이들이 피고, 1년 365일 꾹쭉 아니습니까? 그죠? 그 가는데, 야,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정말 뭐, 이게 나무에 부작위 현재도 좀 상당히 오래됐으면 한 7, 8년 아마 됐습니다. 요거는 부작위 현재고. 짠 요쪽으로 들어가면 요것도, 밭길 아니고, 짠 요쪽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집의 선별품. 앵석국입니다. 앵석국이 이 정도 진한 화색을 가진 거 보셨습니까? 진짜, 한번 이라 옆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꽃우산이에요. 꽃우산. 그죠?
저도 우산인데, 저도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이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진하게 피지를 안 했었어요. 요거는 유독히 진하게 이제 이래가 피가지고 부양의 선별로 남아있었는 건데, 정말 볼만합니다, 이것도. 근데 향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인데, 향이 조금 이 고수향처럼 이제 그렇게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래, 그래도 향 좋습니다. 좋고, 좋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또 내년에 예쁜 꽃 피어주죠. 아이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에 프리즘. 야, 많이 폈다. 그죠? 아, 이것도 향 진하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이 분양해가지고 파는, 그 전향을 저렴하게 분양해가지고 2만 원인가 파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이 피었습니다. 저 안에는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여기 또 보면은, 두진석고기 쫙 붙어놓으면 전시회 때 아찔합니다, 이게. 전시회 때 피지를 안할것 같던데, 어떡하죠? 불을 많이 떼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자생석 고기인데 제 만나가지고 숙식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저기 한번 봐보세요. 신화 뚫고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신화 나옵니다. 요 자생석 고기들은 거의 물을 적게 주셔야 돼요. 적게 주지 않습니까? 예쁘게 자라고. 물을 많이 주면 위에 꽂는 자리에 과도 많이 붙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적게 줘가면서 그렇게 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 두목부 이제 꽃이 다 됐습니다. 오시면은 이게 남아요. 전시회까지는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르지네입니다. 교배종이에요, 이거는. 저리 안으로 또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슈퍼붐이 빨리 꽃이 피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의 한 5월달 돼야 꽃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안에도 지금 보천석국들이 이거 꽃이 물고 있습니다. 많이 물고 있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 우선 이거는 이 금방 피겠죠, 그죠? 두진, 그죠? 금방 피고 그러다 보면 금방 필 거예요. 저 안에도 이래가지고 빨간 꽃이 필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아니십니까?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끼고, 참, 진짜, 예쁩니다. 예쁘고, 향도 좋고, 완전히 계란, 뭐, 향간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계란 후라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계란 후라이처럼 아니십니까? 쫙,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계란, 이게 계란 후라이 아니에요? 그죠? 계란 후라이를처럼 이래가지고 여러 개가 해가지고 막딱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가 있고 저 안으로 아, 이거 한번 더 이래 비춰드리겠습니다. 앵석고기. 무지무지하게 피었습니다. 아직도 저 위에는 필기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우리 저 어디네 전시회 또 오시면은 아마 두진석 꽃그 빨래줄도 아마 있으면 그 구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내가 제가 물을 늦게까지 주어서 그랬는지 물을 늦게까지 주었는데 이제 꽃눈이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열을 가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필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전시회 또 오시면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명 부양 빨랫줄 나야가라 폭포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연상하는 덴드리오 그 두진석고 아니었습니까? 빨랫줄이에요. 여기에 쳐다보면 옛날에 요거하고 두 개가 같이 길이가 한 4m 가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나무가 사가서 부러져,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요것도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요거 하고 나면은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아. 해체를 해가지고 다른 자 통굴비에다가 이래가 쭉쭉쭉쭉 붙여가지고 바로 하겠습니까? 막 쭉 늘어오는, 늘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데마니아 다시 한번 더 구경해 볼까요? 누데마니아는 너무 예쁘게 피가지고. 아, 여기 한번 쳐다보면, 잎 안이 선명하죠? 선명하고, 이런 거는 일반 쳐다보면은, 일반 거는, 어떻게 말씀드릴까? 일반 우리 대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안에 잎 자체가 이렇게 선명한 줄이라든가 밑에 있습니까? 이 무늬가, 문장이 그렇게 이래가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일본 쪽이나 저런 데서 브라질 쪽에서 선별한 게 저는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니었습니까? 잎 깔끔하죠? 그죠? 잎이 깔끔한. 제가 후레쉬를 캐놔서 아마 조금 이래가지고 조금 그 한데, 이쪽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연한 티포예요. 연한색인 티포인데, 진짜 예쁨, 제 옆에 가서 있으면 향도 굉장히 알싸게 납니다. 이 시나바리나예요. 시나바리나, 넬리아 시나바리나고, 이 도쿄 버튼이에요. 도쿄 버튼이에요. 내일 토요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쪽에 덴드로비움을 촬영을 하지, 오늘 오는 고객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허락하면은, 제가, 저쪽에 내일 그 덴드로 쪽에 유튜브, 동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오늘은 또 이게 해가 다져가네. 해가 다져가지고 전 온실이 자동문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 접고, 하루 오늘 마무리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이제 푹 이제 그 오늘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쉬셔야죠. 그리고 편안한 오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나 이래가 안 그러면 월요일날 10일차 아니겠습니까? 10일차 난조 여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